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오늘 잘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보다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성도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말할 수 없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기쁜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예배가 너무 지겹고 또 너무 의무감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때때로 예배가 싫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긴 한 것 같은데 만나지지 않는 분이시고 도무지 알기 어려운 분이고 심지어는 두렵기도 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배가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예배의 기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눈뜬 사람은 예배가 기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예배자는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찾아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솔직히 예배가 지겨운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지겹지는 않아도 기쁘지도 않은 뭐 이런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언제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그저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듯이 예배 드리시지 않아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 찬양 인도자를 보고 기도할 때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듣고 설교하는 설교 내용을 듣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여러분 평생 예배의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서 정말 기쁨의 예배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한다면 예배 때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만 의식해도 예배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또는 기도할 때 또는 간증을 들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주님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는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어떤 때는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놀랍게 평안하기도 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 드리는 모든 순서에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압니다. 아, 예배 중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예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또 매우 지쳐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만만치 않은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까요? 그 진짜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마음이 많이 상하고 또 지쳐있고 하는 걸 보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설교 때 웃기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바보같이 유머집을 들춰보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성도들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 좀 기쁠 수가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저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소생시키십니다. 여러분 중에 아 예배 때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진짜 그게 가능한 일일까?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뭐가 이상한 일이고 그게 뭐가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시편 기자는 6절부터 44절까지 이 시편 105편의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그동안 베푸셨는지를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제나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에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서 그들을 애굽으로 피난하여 다 먹고 살게 해 주셨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할 때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나 진짜 요즘에 살기 힘든데 하나님이 내게 뭐 좋은 거 주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 계시다면 십자가를 주목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받은 모든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옥에 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거기에 제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족하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확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구파발에서 압구정동까지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여자 성도님이십니다. 하루는 제가 예배 안내를 서면서 성도들을 맞이하는데 그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는데 맨발이에요. 신발을 신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것 같으더라. 그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날 아침에 아내의 신발이라는 신발은 다 내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대문을 잠궈버렸어요. 담을 넘어서 신발도 없이 맨발로 구파발에서 압구정동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고 그건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토론토 코스타 때 마지막 날 간증을 하는 남자 청년 하나가 그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은혜 받은 때가 언제냐면 11살 때 처음이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아니, 초등학교 다닐 때 무슨 은혜를 받았나. 예수님을 그날 영접을 했는데 수련회 때 그때 자기 마음속에 너무나 놀라운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도 의지할 분이 있다. 그게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아, 초등학교 다니는 11살 된 아이가 나도 이제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게 그렇게 기쁘더래요. 그리고는 예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눈이 열리게 된다면 여러분 모두는 다 그 은혜의 초청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예배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그는 그의 백성을 흥겹게 나오게 하시며 그가 뽑으신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나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왜 그렇게 하실까?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게,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 끌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집안일도 다 팽개치고 직장일도 다 뒤로 하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가야 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보는 세상 사람들은 그게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다야?
이런 빈정거리는 말을 듣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진짜 예배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자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다 뒤로 하고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만 찬송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신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오늘 예배드려야 되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은 옷을 꺼내 입으셨을 거예요. 머리도 다듬고 그리고 얼굴도 다듬고 그리고 오늘 예배에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뭐 극장에 가는 거나 또는 뭐 우리가 어디 산책을 가는 거나 뭐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과 전혀 분위기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이렇게 외모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외모를 꾸미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와 불화한 일이 있다면, 부부 싸움을 했다거나 가족들 사이에 뭐가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또는 교우들 사이에 또는 직장 동료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원망 들을 일이 생기면 그럼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겠기 때문에 불화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또 여러분이 성질을 부리고 살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이 정결해지고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지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삶을 사는가? 사람들과 화해자가 되고 그리고 늘 정결한 삶을 살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무슨 일을 맡기든지 늘 성실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도대체 저 삶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이 전도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예배가 확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짧은 구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예배가 기쁨이었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했고 그런 분위기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44절에 보면 44절, 45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를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마음껏 쓰도록 다 나눠준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요? 매번 하나님께 나가서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진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된 겁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하심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지칠 때가 있잖아요. 가정일도 지치고 직장일도 지치고 때때로는 교회 봉사를 할 때도 힘들어 못하겠어 더 이상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수시로 그렇게 지치고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어느 때 주시지요? 예배 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배자로 부름받은 자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저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머무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계획을 정말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 예배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은혜의 시간. 예배는 주님의 얼굴을 찾아서 예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셨음을 성찬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지만 내가 너희를 떠난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와 하나가 되었어.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로 하지 않으시고 성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떡을 내 몸이라, 이 잔을 내 피라고 하시면서 그걸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제자들로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제자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은 나와 이미 한 몸이 되셨음을 계속 확인하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로 도무지 다 표현할 수 없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정말 학교 가기를 싫어했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달래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고 억지로 학교를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이 부모가 랍비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도무지 학교 가기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랍비가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랍비에게로 왔습니다. 아이는 정말 끌려오듯이 온 거죠. 랍비가 그 아이를 보고 한마디로 학교 가라는 말 안 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그 아이를 맞아주고 그리고는 그냥 꼭 안아주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 랍비의 품에 한참을 안겨있던 아이,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가방 들고 스스로 학교를 갔습니다. 그 랍비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깊은 메시지를 그 아이와 나눈 거예요. 성찬이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정말 다 표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인들끼리 사이에 입맞춤을 말로 어떻게 설명해요? 그걸 어떻게 말로 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입맞춤 그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성찬은 예수님과 포옹하는 시간. 여러분 오늘 성찬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꽉 안아주시는 시간. 주님과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한 몸이야. 여러분이 이 예배를 정말 알고 나면, 그리고 실제로 누리고 나면,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힘을 얻어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제가 이번 토론토 큰빛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임현수 목사님 석방되고 그 다음 주간에 온 교회가 잔치 분위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관고하기를 저와 부흥회 강사로 온 저와 이번에 석방되어 오신 임현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제 로비에 서 계실 텐데 인사들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임현수 목사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나와서 인사를 해요. 아,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뭐 딴 때 같으면 간단히 인사를 하고 지나가거나 뭐 인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나 그래서 뭐 인사를 해봐야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질 수 없는데 그날은 전 교인들이 인사를 하러 섰어요. 그것도 그냥 간단히 악수만 합니까? 2년 반 억류되었다가 풀려나신 담임 목사님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어요. 끌어안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문안도 하고 저는 옆에 서서 그 전교인 인사하는 걸 옆에 서서 다 지켜봐야 돼요. 그러나 힘들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옆에서 그 임현수 목사님을 교인들이 인사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고난이 면류관이구나. 그게 너무 강하게 왔어요. 2년 6개월 동안 북한이 억류된 것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면류관이에요. 그걸 옆에서 보겠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힘으로 그 2년 6개월을 버텨냈을까? 2년 6개월이라고 정해졌다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형은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석방되기 15분 전까지 알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어떻게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평강을 지키고 살 수 있었을까요? 임현수 목사님의 고백 속에서 답이 있더라고요. 2년 6개월 130주일을 보내는데 혼자서 130번의 주일 예배를 드렸었느라 그 고백을 하시더라. 혼자서 주일 예배를 130주를 드렸어요. 무슨 은혜로운 설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참 은혜로운 찬양팀이 있었겠어요? 혼자서예요. 그것도 24시간 감시 카메라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나 빠지지 않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렸었다는 예배가 어떤 형편에서도 이길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으면, 진짜 예배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갈망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찾아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의 영역 속에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 영혼이 소생하여 내가 가정을 살리고 내가 일터를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